셋 들어주세요. 오. 팀과 충전팀 가져갑니다. 박수 한번 보내주세요. 아, 멀리 갈 것도 없다. 내 딸이 그렇다. 집중적으로 쓴다. 요즘 사람들 별로 안 좋아해요. 자. 아, 우리 팀장님께서 우리 팀을 인정하고 있다. 네, 솔선수범 해주셨습니다. 네, 아우, 너무 보기 좋습니다. 인정의 말 좀 많이 해주세요. 1번, 2가 3번이었습니다. 갈등도 생기고 업무 효율도 막 떨어지고 그러다 보면 입장도 싫어지고 막 표정도 어두워지고 막 되게 막 복합적으로 악순환이 되거든요. 그래서 이 갈등이 발생했을 때 아니 꼽다 이렇게 하시면 안 나와요 이게. 근데 그래 내 일을 잘 해내기 위해서 내가 그 다음에 이제 대신에 너무 기술적으로 이걸 받아들이시고 이렇게 하시면 티가 나요. 아 그럴 수도 있겠네요. 제발 짝꿍을 보면서 눈을 보면서 해주세요. 네. 상황이 되면 아무리 해결이 잘 돼도 그 과정에서 다치게 되어 있거든요. 그래서 해주시고 다섯 번째로 이제 해결책 탐색을 대안을 통해서 해결해 보는 거죠. 이렇게 하다 보면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가 조금 더 스마트하게 상황을 좀 우리가 원하는 방향으로 이끌어갈 수 있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해봅니다.